웬일이야? 문자 보냈잖아. 못 봤어? 어. 죄송합니다. 어. 식사 중에. 아니야. 이거 안 먹는 거 아니야? 기정이 잘 지냈어? 오빠도. 야, 밖에서 보자 그러지. 뭐 집까지 찾아왔어. 아, 이것 때문에. 이게 너 주려고. 이게 워낙 무거운 거라. 아, 그래? 와, 뭐야 이게? 기후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걸 꼭 갖다 주라고 하셔가지고. 이야, 뭐 이게 산수경석인가? 추상석으로 볼 수도 있고. 오, 아시네요. 저희 할아버지께서 육사 시절부터 이 수석 수집을 쭉 해오셔가지고 지금은 뭐 저희 집 아래층, 위층, 거실, 서재 이 수석들이 꽉 차있는 상태입니다. 근데 특히 이 돌은 가정에 많은 재물운과 합격운을 몰고 다니시면서. 야, 이거 진짜 상징적인 거네. 그러게, 참으로 시의적절하다. 그죠. 그 할아버님께 꼭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. 먹을까 사오지. 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럽다. 응, 이 집, 이 거실 한복판에서?